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여기 감꽃이에요. 감꽃이 피어서 얼마나 반가운지요. 우리 어릴 때 이런 감꽃이 떨어지면 요 감꽃으로 목걸이를 만들고 그렇게 소꿉놀이 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. 뾰족하니 피려고 옆에 준비하고 여기는 활짝 펴서 또 안에 감이 보이죠? 감만 드셨지 요 감꽃 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보여드려요. 요 아이는 단감이에요. 단감. 아, 미리 핀 아이들은 색감이 이렇게 진하게 변하고 있습니다. 원래는 매실도 그렇고 감도 그렇고 많이 맺힌 것 같아요. 오늘 원래도 과일이 풍년일 것 같아요. 작년에도 참 많이 맺혔었거든요. 요 꽃은 대봉감, 홍시 만들어 먹는 감꽃인데요. 비슷하죠? 비슷한데 여기는 대봉감이고 좀 전에 것은 단감이었어요. 작년 가을에 부산 친구가 여기 와서 감 따가서 먹고 맛있게 나눠 먹던 그런 추억이 또 있는 감나무랍니다. 친구 보고 싶네요. 노랗게 피었던 유채가 이렇게 씨를 맺고 있어요. 씨 한번 볼까요? 어떻게 생겼나? 빠른 애들은 벌써 이렇게 까맣게 씨를 말리고 있어요. 못다 캐먹은 월동한 당근은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. 아, 꽃 예쁘죠? 이렇게 당근꽃이 이렇게 생겼답니다. 키가 엄청 컸어요. 아, 맛있었는데 아쉽습니다. 어머나, 이 송약국 좀 보세요. 이 송약국은 정말 심어도 후회하지 않는답니다. 아, 저절로 걸음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자라주죠. 내내 꽃을 피워주죠. 아주 이런 척박한 담벼락을 이쁘게 장식해 주죠. 최고입니다. 최고. 너무 예쁘죠.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담이나 척박한 땅을 덮어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. 예쁘죠? 오늘은 하늘이 조금 맑아서 이 노란 황개국들이 조금 더 이뻐 보입니다. 바람이 살랑살랑 너무 예쁘죠? 얘들은 심지 않아도 그냥 날아와서 이 척박한 담장 흙도 없는 곳에 이렇게 뿌리 내리고 그래도 환하니 밝혀주니까 이쁘잖아요. 얘네들이 이 밭 중앙에 있다면 덜 이뻤을 텐데 그렇게 담장 이런 담장에서 피워주니까 저 이쁘죠? 이뻐 보이죠? 송약국이랑 같이 더불어 있으니까 또 얘도 더 예뻐 보입니다. 이 장미 색감 좀 보세요. 피어날 때랑 또 다른 느낌이죠. 봉긋하게 피어날 때는 정말 또 색감이 완전히 달랐는데 이렇게 피어서 만개하면서 또 다른 색감을 보여주는 장미랍니다. 이 장미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 서서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. 피어날 때는 이런 모습이었다가 한창 지금 핀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애들은 이렇게 색감을 보여준답니다. 너무 예쁘죠? 이런 색감도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속은 노랗고 테두리는 붉은 계열이 있으니까 더 예쁩니다. 이거 보세요. 같은 장미라고 느껴지실까요? 너무 예뻐요. 나름대로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같은 장미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색감 차이가 많죠. 해볼게요. 같은 가지에 있는 아이 보여드릴게요. 이렇답니다.
너무 예쁘죠? 향기 너무 좋아요. 정말 달콤한 장미향. 여러분들에게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요 작약꽃 좀 보세요. 이렇게 핑크하게 피어나다가 피어날 때는 이렇게 핑크예요. 이렇게 핀 지 오래되면 이렇게 점점 색감이 옅어지면서 거의 흰색에 가깝죠. 그래도 예쁜 것 같아요. 1차 큰 봉우리들은 벌써 지고 두 번째 피는 작약들이 지금 너무 예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. 요즘 꽃냥개비들이 색감이 너무 예뻐요. 색감도 다양하게 나오고 요즘 꽃냥개비들은 너무 사랑스러워요. 요 나리꽃들하고 어우러졌어. 키가 아주 막 꽃 색감이 예, 다양하죠. 이 아이들이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. 키가 이렇게 크죠. 좀 잘라서 저 키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계속해서 꽃을 보여주잖아요. 키를 낮춘다면 더 풍성해지고 더 이뻐지겠죠. 원래 물행두도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. 조금씩 예, 익어가기 시작하네요. 얘들이 빨갛게 익으면 정말 또 색감이 한몫한답니다. 아이고 이 핑크핑크한 아이고 색감 좀 보세요. 너무 곱네요. 이 분홍 낯달맞이들이 한창 꽃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향기도 너무 은은하니 좋습니다. 이 아이들 이쁘긴 한데요. 너무 침범합니다. 여러분들 후회하지 마세요. 이 아이들은 꼭 가두어서 키우세요. 너무 이쁘긴 한데요. 너무 다른 아이들을 침범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번식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겹으로 된 꽃냥개비 보셨나요? 너무 독특하죠? 이렇게 생겼답니다. 조금 독특하게 생겼죠. 꽃술도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요. 어쩌면 카네이션 같은 그런 느낌도 주죠. 예뻐요. 겹이라 흔치 않아서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예, 길가에 핀 분홍 낯달맞이 보세요. 정말 예쁩니다. 요런 데 심으세요. 요 아이들은 밑에 시멘트 바닥이죠. 흙도 별로 없어요. 이렇게 심어야지만 키도 자그만하고 예쁘게 볼 수 있답니다. 보이죠? 키가 참 작죠. 영양이 없는 곳에 심어야만 예쁜 그런 아이랍니다. 작게 키워야 귀 여김 받고 이쁨 받는 분홍 낯달맞이 꽃입니다. 이 아이는 정말 뽑아내기 바빠요. 너 해마다 뽑아내는 것이 일이거든요. 목포야, 꽃밭에서 자고 있니? 아이고, 편안하게 자네 아주. 이렇게 온 정원을 침범하지 않게 가둬서 키워주세요. 이 분홍 낯달맞이 정말 화단을 잠식하고 있습니다. 보이시죠? 분홍 낯달맞이와 꽃냥개비와 이런 아이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